오늘의 요리 깻잎 대파찜과 관자 숙주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깻잎 대파찜은 우선 깻잎은 30장씩 나눈 뒤 이쑤시개를 꽂아주세요. 깻잎은 끓는 물에 넣어 데친 뒤 찬물에 깨끗이 헹궈줍니다. 데친 깻잎은 겹겹이 쌓아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밀폐용기에 데친 깻잎, 편썬 마늘, 편썬 생강, 간장을 켜켜이 담은 뒤 3일 정도 절여줍니다. 그런 다음 절인 물을 걸러내 한 소끔 끓인 뒤 한김 식혀 넣어 냉장 숙성시켜주세요. 절인 깻잎은 이쑤시개를 제거하고 10장씩 떼어낸 뒤 들기름,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다진 대파, 통깨를 넣고 고루 버무려줍니다. 전골냄비에 대파 잎을 깔고 양념한 깻잎을 펼쳐 담아주세요. 여기에 다시마 밑국물을 가장자리에 부은 뒤 뚜껑을 덮고 중불에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낮춘 뒤 10분에서 15분 정도 쪄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주면 깻잎 대파찜 완성! 관자 숙주 무침은 먼저 꼭지를 제거한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는 양 끝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씨를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 관자는 끓는 다시마 밑국물에 넣어 데친 뒤 먹기 좋게 저며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머리, 꼬리를 제거한 숙주, 설탕을 넣어 2분 정도 데쳐줍니다. 데친 숙주는 찬물에 깨끗이 헹군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간장, 식초, 레몬즙, 매실액, 다진 마늘, 설탕, 소금, 고추기름, 잣가루를 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큼직하게 썬 미나리, 손질한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먹기 좋게 찢은 팽이버섯, 손질한 관자, 데친 숙주, 매실 절임, 양념장을 넣고 고루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은 뒤 양념장을 끼얹어주면 관자 숙주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깻잎 대파찜과 관자 숙주 무침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자, 오늘은 흔한 것 같지만 막상 먹어보면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봤습니다. 깻잎 대파찜과 관자 숙주 무침을 만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입안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관자 숙주 무침을 한번 드셔보세요. 예, 관자랑 미나리를 같이 해서 자 같이 해가지고 자 지금 이게 사실 네. 말이 무침이지 네. 이건 샐러드랑 견주어도 네.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큼함도 느껴지고 그리고 뭐 영양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다양한 맛들이 같이 있으니까 네. 와 너무 좋은데요. 그다 이제 닭살 있으면 닭살도 좀 닭가슴살. 와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벌써 입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지금 군침이 돌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저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깻잎 대파찜 예, 이렇게 해서 싸서 아. 제가 아까 찌기 전에 깻잎을 그쵸? 먹어봤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엄청 기대되거든요. 예, 찢어보세요. 예. 아까 그 찌기 전에 깻잎은 네. 그 들기름의 향이 좀 강해서 네. 고소한 향이 강했더라면 네. 이 한 번 더 찐 이 깻잎은 더 부드러워졌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양념들이 찌면서 그 깻잎 안으로 잘 스며든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깊은 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말 그 어릴 때 그 네.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옛날 밥상 네. 시골 밥상의 맛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네. 건강과 맛과 그리고 옛날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네. 함께 즐길 수 있는 반찬이 바로 이 깻잎 네. 대파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맛있게 드셔가지고 네. 제가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입안에서는 이 구수함이 네. 계속 돌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지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내일은 네. 이제 제가 맛있게 먹기만 했잖아요. 네. 이제 함께 요리를 좀 만들어보는 날인데 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하셔가지고 뭐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티규 씨랍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매콤한 맛에 한 번 맛보면 자꾸만 생각나는 콩나물 비빔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